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랭고팀입니다. 네, 전 태권호준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606데이. 606데이 하면 6월 6일이잖아요. 현충일입니다. 딱 공교롭게도 현충일인데 현충일부터 시작하는 세일이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 품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일하는 품목 중에 몇 가지를 소리를 같이 또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606데이 세일에 포함된 품목들을 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6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다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TR-06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6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808이나 909는 되게 매끈해요, 소리가. 엄청 매끈하고 딱 어떤 장르가 딱 떠오르는 그런 소리들인데 얘는 그냥 되게 귀여워요, 소리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악기인데요. 사실 606 하면은 드럼 파트 악기들이 별로 없어요. 베이스, 드럼, 스네어, 로우탐, 하이탐, 심벌, 하이햇 뭐 요 정도가 있는데 808 같은 경우는 열 몇 개 되잖아요. 그리고 909도 열 몇 개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대여섯 개가 되는 적은 악기 구성을 가지고 만드는 악기라서 이게 나왔을 때 아 이게 팔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오고 나서 아 얘네들이 진짜 오히려 808-909보다 더 라이브 셋 같은 거 할 때는 쓸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따 꽂아서 소리 들어보면서 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J606A가 6이잖아요. 6 들어간 건 다 세일한다고 그랬죠. 6 하면 또 대표적인 게 주노 106, 주노 60 이런 애들이죠. 6 보이스라서 6이 붙었는데 롤랜드 딱 6 하면은 얘가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06, 두 번째는 얘인 것 같아요. 얘도 정말 끝내주는 악기입니다. 주노 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우스 뮤직에 거의 뭐 빠질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뭐 대부분의 팝 음악에서 많이 쓰였고 뭐 마돈나, 뭐 조지 마이클,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런 곡들도 다 주노로 만들어진 곡이고 익숙한 팀들이 다 이걸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폴리포닉 센스다 보니까 모노포닉 그러니까 베이스나 리드 쪽에서는 잘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이스 소리도 되게 일품이에요. 네, 어쨌거나 품목들 좀 더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부티크 시리즈 두 개가 세일 품목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TR-606 소리를 담고 있는 TR-6S 그리고 지금 커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TR-8S 라고 하는 드럼 머신 이 세일 품목이 포함이 되고 또 MC-101, MC-707 이라고 하는 그루브 박스가 세일이 시작됩니다. 네, MC-707 같은 경우는 꽤 또 큰 폭으로 세일을 합니다. 네, 드럼 머신은 드럼 소리 위주로 나는 거고 그루브 박스는 어떤 것들은 샘플링도 되기도 하고 신디사이저도 안에 들어있어서 트랙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을 또 그루브 박스라고 하죠. MC-101-707은 좀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트랙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수 있고 한 대면은 라이브 셋이 가능하다는 점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만한 녀석이고 뭐 TR-8S 6S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최근에 그 링고 TV 파티 그 라이브 혹시 보셨나요? 저도 막 푸시랑 또 JX08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당시 라이브 때 여섯 분이 라인업으로 나오셨는데 세 분이 TR-8S를 가지고 계셨어요. 절반이 TR-8S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TR-8S의 대안을 좀 찾으려고 하면은 잘 안 보여요. TR-8S만큼 트랙도 많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안정적이고 시퀀싱 간편하고 이런 악기가 사실은 또 찾으려면 없어요. 그래서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세일 품목 몇 가지 또 알려드리면은 또 주노에 관련된 녀석이죠. 네, 주노 X가 세일에 들어갑니다. 네, 한 40만원 정도 이제 세일이 될 거고요. 또 주노에 관련된 J6 컴팩트 아이라 시리즈 중 하나죠. J6가 세일을 시작하고요. 이번에 J6만 하기 좀 아쉬워서 컴팩트 아이라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다 세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품목 롤랜드 A88NK2 또 요거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그 분들이 꽤 보이시더라고요. 터치만 보면은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마스터 키보드 중에는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실 가격이었죠. 가격이 되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비싸. 좋은데 비싸. 그래서 이번에 세일을 하는데요. 얘도 한 10% 이상 세일을 할 거예요. 한 10%에서 12% 사이에 세일을 하니까 또 노리셨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일 품목들은 이렇게 총 3분만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세일은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품목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20%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엄청 지어 짜서 만든 세일이긴 해요. 이제 어떤 데이 때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J506 소리고요. 네, 프리셋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노 106 소리를 담고 있는 프리셋들, 그리고 606을 담고 있는 프리셋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60을 하나 골랐습니다. 60 고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뱅크라고 하는 곳이 있죠. 뱅크는 1, 2, 3, 4, 4개의 뱅크가 있고 뱅크당 8개의 이렇게 프리셋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뱅크가 사실 한 번 더 누르면은 5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 두 번 누르면 8번으로 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총 8, 8, 64, 64개 맞나요? 네, 64개 플러스 106 또 64개 해서 128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프리셋을 담고 있습니다. 60 소리를 몇 개 들어보면, 네, 이런 소리도 있고 아까 들어보셨던 베이스 소리. 네, 그리고 제가 건반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퀀서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퀀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시퀀서 패턴은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은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다음 패턴 이렇게 바꿔볼까요? 죽인다. 네, 이렇게 시퀀서를 여러 개를 이렇게 패턴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셋을 하시거나 하실 때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다른 프리셋 몇 가지 들어보면, 네,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도 있고, 아, 이런 소리도 이러면 밤새는 거죠. 밤새지. 진짜 주노는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알려드리면 이 알페지에이터도 되게 쓸만해요. 레인지를 좀 올려. 네, 이런 식의 알페지에이터. 이런 소리 되게 좋죠. 또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묘한 이야기 둥둥둥둥 다다다다 나오는 그게 딱 주노 소리입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주노 106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주노 106 소리는 좀 더
준호 J506 같은 경우는 6이 붙어 있지만은 보이스는 4개입니다. 그게 준호 106과의 좀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J106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코드 기능이에요. 코드를 킬 수 있는데요. 키면 건반 하나 칠 때 코드가 나오죠. 네, 코드를 쭉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네, 이렇게 누르고 이제 뛰면은 이런 식의 소리, 또 코드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올해 화성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이 코드를 생각하기 어려워요. 다 메이저로 간다, 다 마이너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기능을 키고 하면 어느 건반을 누르건 메이저나 마이너나 마이너 세븐이나 뭐 그냥 세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네. 강력 추천드리는 이 J106이 이번 606 데이 세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얘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리시나요? 이거 제가 찍은 건가 보네요. 자, 한 124 정도로 하겠습니다. 볼륨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파일이 너무 크네. 자, 하나씩 이제 뮤트하고 키면서 한번 들어보죠. 킥입니다. 자, 딱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자, 여기 이쪽 보시면은 우선 메뉴가 있고 스텝 룹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 악기 하나하나의 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킥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뭐냐면은 808 소리예요. 이게 606 소리입니다. 네, 606 그리고 808 909 그래서 지금 요 하나에서 606, 808, 909 소리가 다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스네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스네어를 여기서 스네어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 또 두 개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스네어. 스네어 지금 1번. 1번은 지금 606 그냥 소리입니다. 얘를 네, 808 소리. 909 소리. 네, 이렇게 808-909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TR-09나 08에서 안 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로우 탑이 있는데 탑을 좀 올리고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약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죠. 자, 로우 탑은 이렇게 다섯 개 소리를 쓸 수 있어요. 우선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하이 다음은 또 바꿨어요.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심벌. 심벌은 또 다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심벌을 심벌 소리 올리고 심벌은 제가 소리를 바꿔놨네요. 자, 지금 심벌이죠. 심벌을 원래는 이게 606 딱 심벌 소리입니다. 근데 바꾸면 약간 짧은 심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역시 클랩을 변경할 수 있고 지금 얘는 얘 때문에 안 들리는데 림샷 소리입니다.
혹시도 하이햇도 바꿀 수 있겠죠? 하이햇도 하이탐이군요. 하이햇은 못 바꾼다. 네, 하이햇은 못 바꿔요. 네. 하이햇은 606 하이햇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요 소리 차사 가는 소리. 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머신 안에서 트랙은 좀 적지만 808, 909, 606 요 세 가지 소리를 섞을 수 있고 림샷, 클랩, 또 약간 노이즈 같은 소리, 뭐 뿅뿅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듈러를 같이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트리거 아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시퀀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또 장점이고 또 TR-0809에서 또 안 됐던 점이 뭐냐면 시퀀서에서 확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킥을 볼게요. 베이스 드럼에서 지금 킥이 킥이 이렇게 찍혀 있죠. 저는 여기다가 하나 찍고 싶은데 자, 좀 딴 거 줄이고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P 해서 100으로 나옵니다. Probability가 100%란 얘기예요. 음을 좀 낮춰볼게요. 한 50% 안 나왔죠? 나왔고 안 나왔죠? 나왔죠? 이렇게 절반의 확률로 나오는 거죠. 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한번 더 누르면은 프로빌리티로 갔다가 벨로시티로 넘어가요. 이 박에 난 좀 약하게 얹었으면 좋겠어. 물론 TR-909 같은 경우는 액센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더 디테일하게 벨로시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뭐 여기 메뉴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뮤트를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뮤트 이런 것들은 많이 하겠죠. 네, 이 뮤트 기능을 바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컴프레서, 예, 그리고 게인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이제 튠을 많이 씁니다. 킥에서 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죠. 킥은 좀 낮춰놨는데 튠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스네어도 튠 이런 식으로 튠을 리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길이잖아요. DK잖아요. 네, 킥을 궁궁 하고 계속 나오게 하고 싶다. 그리고 808로 한번 해볼까요? 튠도 약간 다시 좀 낮추고
있더라고요.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가운데 가면은 안 걸려요. 약간 디제잉 스타일로 필터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네 가지를 드라이브로 쓸 수 있다. 제가 또 약간 저 혼자만의 세계로 좀 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톤을 바꿀 만한 여지들이 되게 많고, 또 여기 있는 이 트리거들도 세팅을 해서 뭐 어떤 시퀀스를 어떻게 할 건지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TR-08, TR-09보다 TR-06이 약간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더라고요. TR-06도 정말 오히려 라이브 할 때 더 편할 것 같고, 제가 딱 하나 가지고 나간다 보면은 TR-06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편의성 같은 걸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TR-06, 뭐 JU-06 이런 세트로 해서 싱크 시켜서 뭔가 라이브를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꼭 이런 장르 음악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놀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재밌는 뭐랄까요, 뎁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걸 하시려면은 이게 짱이죠. 얘나 TR-6S나 TR-8S 같은 애들이 제일 사실 폭은 넓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그 기반에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하고 싶다, 진짜 예전에 나왔던 빈티지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TR-06이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거고, 거기로 가시면은 세일하는 품목과 그리고 가격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했던 악기가 있으시면은 이 기회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너무너무 좋은 악기들이라서 사실
다 추천을 드리고 다 좋아. 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좀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서치도 해보시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링고로 찾아와 주셔서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세일 때 구매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런 악기들, 정보들, 그리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난다, 사용법이 어떻다 이런 거 알아두시는 것만 해도 이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멤버십 서비스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